25쪽이죠, 그죠? 이제 물질의 길라잡입니다. 앞에 해설입니다. 자, 아브라함마타의 전반부 다섯 장에서 우리 내부 정신세계의 여러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리 내부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걸 이제 불교에서 명이라고 하면 되죠? 나마라고 하고요. 우리 그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89가지, 121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건 1장에서 했고요. 52가지 마음부수와 그들의 조합에 대해서 이건 2장에서 했고요. 인식과정을 통해 여러 마음들을 어떤 법칙으로 대상을 인식하면서 생리를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4장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연결식과 존재지속심과 죽음에 대해서 이거는 5장에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뭡니까? 마음이 짓는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 이것도 5장에서 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았다. 그래서 이 5장은 처음의 두 가지 구경법인 마음과 마음부수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제6장에서 안우루타 스님은 세 번째 구형법인 물질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 우리는 그 상자불교에서 구형법은 82법이고, 그죠? 이거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심, 심소, 색, 열반. 그러니까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그래서 이 6장에서는 뭡니까? 이제 전반부에서, 그죠? 이제 우리 그 물질을 다루고 후반부 뭡니까? 한 너네 페이지로 마지막 뭡니까? 우리 그죠? 구경법인 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장 맨 뒤에 6장 물질의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열반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죠? 열반을 그죠? 물질에 속하는 걸 이해하면 이건 뭡니까? 불교가 아닙니다. 예, 네,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것도 혹시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제가 요 그분 실명은 안 밝혔습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 하면 누군가 알게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시심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자, 요래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6장에서는 아누타 스님은 세 번째 구경법인 물질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있다. 먼저 물질의 형상을 열거하고, 다음에 그들을 분류하는 원칙, 또 그들이 일어나는 원인, 그들의 무리, 그들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 물질편은 다섯 가지로 물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요 먼저 제목을 한번 훑어보고, 그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두 장을 넘기시면, 그죠? 28쪽에 보면은 물질의 열거 있죠? 자, 그럼 상자부에서는 고유승기를 가진 물질을 28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28가지 물질을 쭉 열거를 합니다. 열거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비담에서 항상 보면 이거를 계통 분류를 하죠. 그죠? 그래서 28가지 물질을 11가지로 분류해 냅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예를 들어서 근본 물질, 그죠? 파생된 물질, 이렇게 해서, 그죠? 11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28가지 물질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이 첫 번째 뭡니까? 이제 물질의, 그죠? 분류에 해당되고, 아, 물질의 열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쪽 한번 펴보십시오. 59쪽에 보면 두 번째로 뭡니까? 이제 이 28가지 물질을 여러 가지로 개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한 가지로 분류해보면 물질을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분류해보면은, 그죠? 물질은 이런 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62쪽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해놨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는 물질을 11가지 측면에서 분류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구문 63쪽이 뭡니까? 안에 있는 물질, 밖에 있는 물질, 그죠? 토대의 물질, 토대가 아닌 물질, 그러면 문의 물질, 그죠? 그 타이틀, 나와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능의 물질, 이렇게 해서 쭉, 그까지 나오면, 예, 11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 분리할 수 없는 물질과 분리할 수 있는 물질, 68쪽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물질을 11가지 측면에서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뭡니까? 대표적인 물질의 분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이 생기는 요인입니다. 70쪽 한번 펴보십시오. 예, 그렇지. 70쪽 펴보면은 물질이 생기는 요인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 우리 불교에서는 물질은 네 가지 원인,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예, 이렇게 이제 불교, 뭡니까, 특유의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하고 좀 충분히 대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에서 생긴 물질, 요새 말은 소위 말해서 DNA라고 보면 저는 된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우리 뭔가 몸의 동작 있잖아요, 그죠? 예, 몸의 암시, 말의 암시, 그렇고요. 저는 요새 좀 예를 들어서 고려보면 요새는 좀
최근에 들어가고 뇌과학이 있잖아요. 뇌를 통해서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지금 우리 거기에 그 뭡니까 인식, 인지, 마음의 작용 이런 게 뇌의 저 어떤 뭐 뭡니까 뭐 뇌신경을 전환하고요. 전두엽, 수두엽 이게 어떻게 그죠? 아주 옛날에는 그걸 관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빠르니까. 근데 요새는 요 장비들이 막 워낙 좋으니까 있잖아요. 0.02초 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뭐 인식을 한다 뭐 이런 것까지 벌써 뭐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뇌 신경의 변화, 이거야말로, 이건 저희 구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제 이야기는 우리 상담이 옛날에 그죠? 2,600년 전에 생긴 이런 원칙이 요새 과학에서 규명되고 있는다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불교가 과학적이다. 뭐 이것보다도 그죠? 적어도 요새 뭡니까? 과학적 방법론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질이 생기는 요인에 따라서 분류해보고요. 그럼 네 번째가 뭡니까? 79쪽 한번 펴보십시오. 79쪽 펴보시면은 깔라빠로 나눠있죠. 예, 깔라빠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분리할 수 없는 거를 그렇게 분리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덩어리로 된 것, 예, 물이 지어 있는 것을 깔라빠라 합니다. 그 이거는 요새 말로 보면 뭐랍니까? 분자 상태. 우리가 이제 28가지 물질을 하나하나 고위성질을 따진 거는 까지 본 건 물질을 원자 상태로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법론이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요새 이제 화학이나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의 입자, 요새는 뭐 원자구로가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 스마트폰 다 들어있는데요. 고등학교 화학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요새 최근에 된 게 세디움인가? 뭐 해갖고요. 120몇 번까지 물질이 발생했던 그 불교분 고위성질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질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로 원자 상태로는 존재하지 못하지요. 이건 중학교 수준이죠. 맞죠? 예. 물질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죠. 똑같은, 제가 같은 말이 아니고 똑같은 방법론으로 상자 불교에서 뭡니까? 물질은 원자 상태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분자 상태가 뭐냐? 깔라빠라는 겁니다. 됐죠? 예? 물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21가지 깔라빠로 구성되어 있다. 예, 이렇게 결론까지 내립니다. 예, 어쨌든 이 사고방식, 사유방식이 요새 말하는 거죠. 예, 화학에서 말하는 물질을 예, 도찰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하고 예, 닮은 점이 많다.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물질이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84쪽에 보면 물질이 일어나는 방법 대쪽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물질이 일어나는 방법으로 예, 물질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럼 어디서라는 거면 물질이 있는 세상은 우리가 어디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세상과 색계 세상 밖에 없죠. 무색계 세상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무색이라는 거는 그 자체는 정신만 있지 물질은 없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계 세상에서는 물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색계 세상에서는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특이한 게 뭡니까? 우리 특히 상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상 유정이 있죠, 그죠? 됐죠, 그죠? 정신은 없고 몸뚱이만 살아있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상 유정인 경우에는 몇 가지 물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걸 따집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이 일어나는 방법은 그죠? 어떤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를 마지막으로 도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의 길라잡이에서 물질은 크게 이 뭡니까?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도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한 저희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물질이냐 일어나 이래야 되겠죠. 어떤 게 마음이냐 일어나 뭡니까? 어떤 게 마음이냐 일어나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거든요. 앞장만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대상을 아는 거, 그죠? 입이 확 막혀버리죠, 그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게 물질이냐, 일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요새 과학에서도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이 있어요. 과학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관심이 있는데 어떤 뭐 글을 봐도 있잖아, 그죠? 뭔가를 잔뜩 적을 하는데 딱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것이 물질이다. 일어난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물질은 두 가지로 지금 국어 사전에서는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라는 단어를 스마트폰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물체를 이루는 본바탕.
이 말은 나도 어떻게 물체냐, 이거라. 그죠? 그러니까 물체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 물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게 물건이냐, 이거라. 이러면 또 뭔가 하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체를 이루는 본바탕.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을 가진 것. 이건 좀 구닥다리식의 물질의 그 정의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요, 이과 분야에서는 물질을 이렇게 정의한 것 같아요. 정의한 것 같아요.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을 가지는 것. 그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그 색성의 항미축법 할 때, 그죠? 앞에 색의 우리 소위 말하는 형색 있잖아요. 거기에만 적용되는 거고, 소리, 냄새, 맛, 열어서 이런 거는 그죠?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한글로도 제가 알기로 모르긴 하지만 물질이라는 말은 요새 생긴 말입니다. 그렇죠? 모르긴 해도 한 100년 전 이렇게 가면은 물질이라는 우리 용어는 저는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문 정전에서 뭡니까? 무조건 색이잖아요. 그렇죠? 색 했습니다. 그죠? 색을 요새 뭡니까? 물질로 옮깁니다. 물질로 옮기는데 이거는 저는 다분히 어떤 뭡니까? 일본이나 일본의 영향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 또 이거를 물질로 옮겼을 때는 영어의 어떤 있잖아요. 그 영어나 서양 철학이나 이쪽에서 말하는 어떤 것을 가져와서 옮겼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리학과 교수님한테 있잖아요. 예, 물질을 서양에서 어떻게 옮기느냐. 그럼 불교로 보면은 매트라고도 옮기고 머티리얼이라고 옮긴다. 머티리얼을 또 명상하면 머티리얼리티. 그죠? 경상도 영어대 딱 알아들으셨죠? 네. 보기 딱 끄떡끄떡 했어요. 매트, 그런 게 매트냐, 머티리얼이냐, 그죠? 예, 안 적어도 되겠죠, 이거는. 그죠? 이러면 전공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물리학과 교수님, 그죠? 매트로 옮기는 것이 그 물질을 포괄적으로 예, 정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보면은 서양에서 있잖아요. 불교 학자들이 우리 색수상 행식할 때죠. 원에서 색을 옮길 때 보면은 매트로 옮기는 경우가 요새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뭐 한 20, 30년 전에 어느 스님들 그분 유명한 학자들이죠. 이제 그분이 옮길 때는 머티리얼 혹은 명사로 하에서 머티리얼리티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죠? 물질은 예, 요새는 이제 우리 그 물리학과 교수님도 그러시고 매트로 옮기는 것이 좋고 실제로 예, 요새는 거의 세상에서도 우리 불교에서 색수상식 할 때 있잖아요. 이 색이 우리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 매트로 이제 이렇게 예,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요즘 우리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도 어떤 게 물질이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2600년 전에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은 물질을 어떻게 정의하셨냐? 관심 그렇죠, 그죠? 관심 없습니까? 종교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적어놨어요. 자,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초기는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적어도 열 군데 이상에서 물질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비구들이요. 그 25쪽 재밌게 있죠, 그죠? 그러면 왜 물질이라 부르는가?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을 한다. 루파띠로 정의합니다. 물론 이거는 루파니까 루파띠로 했습니다. 그런데 루파띠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주석가들은 이거를 전부 변형으로, 예,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보면은, 아, 영어를 빼놨네요. 이 변형이 뭐더라? 이거 디포메이션. 맞죠? 그죠? 예, 그렇게 지금, 그 영어에서 그렇게 루파띠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보면 변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을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정의하셨을까요? 우리 불교에서 위법을 보는 관점은 뭡니까? 항상 불교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변화한다는 것, 무상하다는 것, 바뀐다는 것. 그렇죠? 그죠? 불교에서는 무상을 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탈 열방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그죠? 우리, 뭡니까? 해탈 열반을 치르는 여섯 단계의 가르침. 세계에서 강 스님이 최초로 정리했고요.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여섯 단계의 가르침.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염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등. 그렇죠? 이건 상세히 꺼내서 한 500명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인다는 것. 이것이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 공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보편적 특징, 모든 유익법의 보편적 특징이 무상고 뭐 그런 게 무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신은 변화라 하면 됩니다. 그죠? 색수상 행식은 말 그대로 물질이 아니고 형태가 없기 때문에 변화라 하면 되는데 물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형태가 없는 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만요. 고전적으로 우리는 물질하면 일단 형태가 있는 걸로 봤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특징도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을 한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루파띠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파띠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영어로 deform 혹은 deformation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글로 옮기면 변형된다. 그러니까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가장 현실적인 우리 수행자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그렇죠? 우리 몸에는 뭡니까? 차분은 특히 뭡니까? 수행자들은 집도 절도 없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됩니까? 차분은 당장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죽어요. 발발발발 그죠? 그렇죠? 바로 변형된다.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팍 깔아지고 그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그렇죠? 그렇죠. 내 몸은 그죠? 확, 그죠? 저러고 뱀이 확 울고 이러면 그죠? 엄청난 물질적인 변화가 오죠. 그죠? 그래서 기구들이 이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을 한다. 그래서 가장 수행해서 보는 현실적인 방법대로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뭐 거창한 물질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우주라는 이 물질을 보면은 우주에서 가장 분명한 건 뭡니까?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뭡니까? 요?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뭡니까?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냐면 요새 뭡니까? 존 호킨슨 박사 있잖아요.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부처님 그걸 전 대변을 다 줬다고 봅니다. 부처님 뭡니까? 예.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뭡니까? 그 범망경 있잖아요. 그죠? 그 제일 첫 번째 그 나오는 띠가 아니까 제일 첫 번째 범망경. 그다음 25번째 세기경 등등에서죠. 몇 개 경에서 뭡니까?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는 거,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불가했잖아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 걸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우주는 팽창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수축하고 수축했다가 또 어떤 시점에 가면 팽창하고 또 팽창하면 수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죠? 지금도 우주는 뭡니까? 가만히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요새 뭡니까? 우주가 팽창한다. 이거는 기본이죠, 그죠? 그렇죠? 우주는 팽창한다. 그러니까 좀 팽창한다는 말은 최초의 시점이 있을 거다. 그 최초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150억 년 전입니까? 그죠? 그때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또 문제가 질량의 문제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뭔가 꽉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 이렇게 해서 출발했던 그런 뭐 질량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만 해도 얼마나 무거워요? 저도 지금 뭡니까? 89kg가 나가면 좀 무거워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것도 뭡니까? 실험에 이거 쿼크가 있잖아요. 쿼크가 빵 터지는 뭔가 10에 마이너스 21성초입니까? 3성초입니까? 그 짧은 순간에 질량이 생긴다고. 과학자들이 그걸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팽창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존스 호킨슨 박사가 뭐라 했어요? 우주는 어느 시점에 가면은 다시 수축할 거라는 가설을 해놨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세계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가 우주는 어떤 시점에서 수축할 거라 해서 하면은 그 사람 말이 더 권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이 권위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뭐, 이 사람이 뭡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은 수축할 거는 뭔가야?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뭡니까? 또 어느 시점까지 수축하다가 또 어느 시점 되면 다시 팽창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시점을 하면 또 수축하고 팽창하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미 경에서부터요. 예. 수축, 팽창급, 수축급, 팽창급, 수축급. 급이라는 말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죠? 기가 되게 보십시오. 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요새 과학이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저 부처님 말씀이 그 우주관이 승립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주의 그거는 뭡니까? 기원하면 우시 우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뭐니까 금방경에서 부처님 제사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맞죠? 그걸 사마야라고 합니다. 어떤 시점. 근데 어떤 시점이라 하면 뭡니까? 그 이전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예, 그래서 무시무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가 우주가 있잖아요. 막 영원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왜 그러냐? 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평창급 하는 거, 이제 20, 그죠? 수축급 평창급만 받았는 겁니다. 그 이전은 지가 못 갔기 때문에, 그죠? 우주는 영원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 이전을 딱 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소리 못 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요, 단지 내놓고, 그죠? 네, 그래서 처음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되는지. 그래서요, 부처님께서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 하는데, 이거는 불교적인, 저는 깊은 도리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죠? 우리 경의 말씀이잖아요. 평창급, 수축급, 이런 것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죠? 우리 뭡니까? 물질의 근본을 있잖아요. 변형되는 것, 변형되는 힘, 변화하는 것, 바뀌는 것 있잖아요. 이거를 물질의 근본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 그죠? 그래서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셨다. 아,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부처님 제자니까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물질 편에 하니까.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합니다. 자, 26쪽입니다. 그죠? 이런 전통을 주석가들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제 주석세에 나오는 물질의 정의입니다. 그 가운데 차가움 등으로 인해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하나로 묶어서 물질의 무득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것은 변형되는 특징에 의해서는 한 가지이지만 근본 물질과 파생 물질로는 두 가지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물질을 주석가들부터 해서, 그죠? 우리 이제 특히 주석가 이전에 아비다마에서는 있잖아요. 그죠? 물질을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구체적 물질과 상징 물질,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제 등등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우리, 이제 뭡니까, 아비다마 길라잡이에서 제6장 물질의 길라잡이가, 이런 부처님의, 그죠, 물질이 뭐냐는 정의로부터 해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쪽 그 중간 밑에 보면, 그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변형은 변화와 다르다. 변형은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그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변형은 물질만의 특징이다.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즉 수상, 행식과 같은 정신의 무더기들은 변화는 말할 수 있지만 변형은 없다. 형태나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형은 물질만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한번 또 토론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쪽입니다. 자, 서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아르다마타 상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앞에까지는 뭡니까? 제가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예, 세설을 좀 늘어난 겁니다. 자, 이때까지 마음과 마음부수법들을 그것의 분류와 일어나는 방법과 함께 분석했다. 1장에서 5장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물질에 대해 다룰 것이다. 여기서 물질의 길라잡이는 다섯 가지이니, 열거, 분류, 생기는 요인, 갈라빠, 일어나는 방법. 좀 전에 설명했죠, 그죠? 요 다섯 가지, 그죠? 로 물질의 길라잡이, 즉 물질에 대한 설명은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의 열거입니다. 그 상자분들에서는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물질을 전부 28가지로 그죠? 정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카테고리로 보면 크게 11가지 카테고리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분류하는 방법입니까? 4가지 근본 물질과 파생 물질이